아니, 엄마 이렇게 방송 나가면 내가 체면이 좀 말이 아니잖아. 가만있어 봐. 엄마 이거 되나 한번 해보셔. 몸을 딱 이렇게 V자를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A가 되는 거지, 엄마. 어때? 다리가 밝아. 이게 뱃살 빼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엄마는 안 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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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죠. 들고 V를 일단 만들고 A자, A자, A자. 시작 짠. 짠짠 이렇게. 엄마 잠깐만. 아 뱃살이 그래도 좀 있네. 아 이봐 이게 잡히잖아. 이렇게 50이 되니까 나이살이라는 게 있더라고 엄마. 있지 없어 그럼. 그치. 점점 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 관리를 안 하면 안 돼. 옆구리 살도 무진장 많았잖아. 그치. 여기. 엄마도? 어. 고은주 씨처럼 나이가 들면서 뱃살을 찌는 체형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여성의 복부 비만율을 보면 50대에 들어서 갑자기 증가해서 60세가 넘어가면 남성의 복부 비만율을 추월하게 됩니다. 문제는 배에 쌓인 내장 지방이 많아질수록 혈관 노화를 일으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거든요. 그런 만성염증이 생기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뿐만이 아니라 간 기능의 저하, 통풍,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뱃살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뱃살 관리를 위한 동작부터 전신 스트레칭까지 한번 시작한 운동은 제대로 하는 열정 모녀입니다.